제 10장입니다. 10장은 function, 함수죠. 마지막 챕터인데 함수에 대해서 8개 에피소드를 살펴보고 이어서 다음 과목이죠. 다음 과목은 이제 고교 수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.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function이 뭐냐 하는 거죠. 뭘 두고 우리가 function이라고 하느냐 하는 건데 뭐 식은 일단 식입니다. equation에 기본하고 있죠. 근데 equation에 기본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equation들을 우리는 function이라고 합니다. 그 특정하다고 하는 게 뭐냐니까 바로 이런 점입니다. 뭐냐니까 x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경우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그림은 하나만 있으니까 함수가 되고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하는 값 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값 하나 뭐 여기 중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만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것도 함수죠.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죠? 두 번째 그림은 x값에 해당하는 y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펑션이 아니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505번 예죠. 자, 이게 함수냐는 거죠. 이게 펑션이냐 펑션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 y equal x의 식으로 이렇게 이퀘이션을 만들었을 때 이 x값에 해당하는 y값이 하나밖에 없다. 그렇죠? 이러한 경우 우리는 이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게 하나밖에 없는지 두 개가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3x²-5 equal 0 했을 때 그 값을 만족하는 x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? 이 경우는 y의 제곱은 x 더하기 5가 됐죠? 그러면은 y 스퀘어에 루트를 씌워서 루트와 스퀘어를 날리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5가 됐잖아요. 이때 x값에 해당하는 y값은 두 개가 만들어지죠. 첫째는 플러스 무엇무엇 두 번째는 마이너스 무엇무엇 따라서 이것은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. 그게 function과 function이 아닌 것에 정의하는 우리의 정의입니다. 분수의 경우요. 또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x값이에요. x값이 발현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식을 볼게요. f of x 함수를 f of x로 표현합니다. y 대신에 이게 함수란 말이에요. 어쨌거나 이것이 이 함수란 말은 이 x에 대응하는 이 결과값은 오직 하나만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지금 분모가 제로가 되면 안 되죠. 제로가 되면 식이 성립을 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? 이게 제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x2 더하기 x-6이 제로가 아니다. 따라서 x는 -3이나 2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x의 도메인은 뭐죠? -3과 2를 제외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. 그죠?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x로 인입될 수 있는 값의 집합입니다. 그죠? 다음 번 예를 볼까요? 3x²-x. 여기에 x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수죠.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? 이때는 2x-3이 제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.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. 아, 물론 허수 개념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허수 개념은 차치하고 상식적으로서는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니까 2x-3이 0보다 커야 되겠죠. 그러면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. 이게 x의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x가 2분의 3보다 작게 되면 이 펑션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것은 펑션이 동작하기 위한 x가 동작하기 위해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. 510번 예제를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값을 찾는 거예요. x가 마이너스 2일 때 f of x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.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f of minus 2 되는 거죠. 넣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. 이렇게 20이 나왔습니다.
익스포넌트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. h로 표현하든 f로 표현하든 뭐 g로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. h of x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 4라고 하면 4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h of 4가 되겠죠. 이 함수의 값이 됩니다. 절대값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. k가 -7이라고 한다면 절대값이지만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. 반드시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k of -7은 6가 나오게 되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아예 공식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. 근데 공식을 찾기 전에 이것부터 봅시다. 뭐냐니까 g of x인데 x 자체가 또한 3x로서 다른 어떤 하나의 이퀘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. 그 경우에는 그냥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. g of 3x는 3x를 4승해서 더하기 1을 해준 겁니다. 그러면은 g of 3x 이꼴은 81x to the 4 플러스 1이 되죠. 이렇게 하나의 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t를 만약에 t 플러스 1이다 하면 t 플러스 1을 넣어서 이렇게 식을 전개하면 됩니다. 그럼 t 플러스 p 오버 t 플러스 1은 t 스퀘어 더하기 t가 되겠죠. 자, 펑션 노테이션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연습 문제가 나왔군요. 바로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